일하겠다. 가자. 알아서 줄게. 여기야? 들어가. 내일 보자. 잘 자. 간다. 처제 신랑감 기다리고 있자니 옛날 생각나네요. 저 처음에 인사하러 왔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? 떨렸지. 전 뭐 맨날 드나들던 집이라 뭐 떨리고 자시고 그런 건 몰랐습니다. 사람 첫인상이 중요해. 특히 딸만은 딸부잣집 남자들한테 기피 대상 1호야. 말투나 행동 교양 있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. 어차피 들통날 텐데. 올 때 됐어. 진짜 멋져. 짱짱. 나 항상 멋있지. 오만방자. 들어가요. 식구들 다 기다려. 나 떨고 있니? 저번에 약속한 거 꼭이에요? 알아. 왔어요. 어? 어. 왔어? 왔어? 안녕하십니까. 처음 뵙겠습니다. 최상남이라고 합니다. 어서 오게. 어서 와요. 이거. 살다 살다 손 떨리고 남자한테 꽃 받아본 거 처음이네. 엄마 저기 굴비랑 과일. 안 그래도 냉장고도 비었는데. 자 앉게. 아유 앉으라. 일로 앉으라. 아이고. 학교는 어디 나왔어? 예? 어디 해외 유학파 출신인가? 저 사실은 드디어 며느리 보게 됐습니다. 뭐? 우리 딸이야. 이쁘다. 이뻐? 제 거예요. 무슨 소리? 내가 먼저지. 나 혼자 겁난단 말이야. 빨리 와줘. 빨라 와라 빨라. 오빠 뭐해? 마누라 전화 받고 가더니 왜 연락도 없어? 오빠 마누라랑 잔다. 네가 제정신이야? 저한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겨우 저런 것 같아? 절 믿어주셨으면 좋겠어.